How are you? 휴지입니다. 업데이트가 궁수강립도 됐어요. 지난번에 잠겨있었던 서바이벌 모드 오피키언을 두드려 잡는 네버 엔딩 스테이지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SS급도 열렸거든요. 와, 이 말렙지기가 겁나 빡세요. 예, 광고를 몇 시간을 본지 모르겠어요. 광고만 한 4, 5시간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말렙, 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프 시즌 3 파트 1 미리 보는 최종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직접 오피키언과 맞짱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테이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와, 야, 그거네. 오피키언 떴다. 와, 이거 최종전 느낌 확 나는데요. 이거 그 예고편에서 나왔던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네. 저 빨간 부분에서 예언기들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화살이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버엔딩 스테이지답게 약간 기록 쌓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지 개념이 있나 이게? 딱 딱 아 5스테이지? 이게 가면 갈수록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지고 패턴이 복잡해지고 그렇겠네요. 거의 약간 피지컬, 예, 피지컬을 테스트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 이게 애들이 고정됐으니까 확실히 쉽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쭉쭉 가볼게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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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초반부터 이거 끝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제가 이거 거의 말렙까지 찍어놨으니까 웬만한 스테이지까지는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이 끝날 생각을 안 해. 땅, 땅, 땅. 오피키언 이 자식.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예고편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었는데 제가 대충 보고 넘어갔었는데, 와, 다음 시간에 가은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 예상으로는 가은이 파트 2에서도 중요한 인물일 것 같아서 아마 실제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죽을 뻔한 상황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살려내겠지. 아, 어쨌든 최종편. 아, 이거 이게 스테이지 하니까 직접 제가 보스전 뛰는 것 같아서 확실히 몰입감은 있네. 어이, 발사. 발사 쏴주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거? 이거 막쇠 잡기만 안 되거든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쏴야 돼. 딱딱 딱딱.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살이 한 발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아! Nope. 아, 19스테이지. 아니, 웬디고 열린 줄 알았더만? 안 열렸었구나. 야, 그러면은 20스테이지까지 계속 도전해봐야겠네요, 이거. 안 되겠어. 뚫고, 잡고, 비비고. 약간 이 장면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는 부풀경어가 튀어나온 줄 알았거든요. 저거는 가은이가 뭔가 힘을, 뭐, 봉인된 힘을 해방한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약간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서 오피키언을 상대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은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 얘들아, 미안해. 아, 근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강림이 리온, 뭐 등등 그냥 싹 다 총력전 펼치는데, 아, 오피키언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복제하는 능력을 보니까 왠지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무한 루프 그 자체인 거지. 아, 계속 소모전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가은이가 회심의 필살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사라, 리온이, 강림이 다 있는데 여기 가은이 혼자만 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자식들, 우리 가은이 살려내. 내가 혼내준다. 자, 계속 스테이지 뚫고 가보겠습니다. 오피키언 이 자식. 이게 요번 스테이지는 한 발 한 발 진짜 신중하게 쏴야 되거든요. 놓치면은 화살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빡셉니다. 가은이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필살기까지 썼는데 오피키언이 말짱한 거야. 아,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자포자기 상태인데 하리는 난 누구도 절대 포기 못해 라면서 계속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하리가 마지막에 저런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하리가 마지막에 약간 능력을 각성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새로운 능력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10스테이지까지는 무난하게 오는 그림. 따따따따따. 자, 12. 아까 몇 스테이지까지 갔었죠? 19까지 갔었죠? 이번에는 20스테이지 무조건 노려봅시다. 고, 자, 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한 발 한 발씩 쏴줘야 돼. 아, 보스 등장이요. 거의 말레를 찍어놨기 때문에 뭐, 에이, 가볍게 클리어하는 그림인가요? 요, 따따따. 오피키언 자체는 기계라고 하니까 사실 오피키언을 잡는다고 해도 오피키언을 조종하는 진짜 최종 보스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정한 최종 배틀은 파트 2 연금술사이지 않을까, 예, 좀 예상을 해볼게요. 잠깐만, 지금 몇 스테이지야? 와, 24까지 왔네? 오, 겁나 많이 왔네. 이거 한 50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나요? 아, 아, 차! 아이고, 뭐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오, 괜찮아. 이 정도 페이스 아주 훌륭해요. 저, 저, 쏴주고, 쏴주고. 일단은 제가 거의 뭐 SS급 말렙 수준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그냥 정신 없거든요. 딱. 아니 이거 몇 개나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항상 이걸 놓치네. 이거 제가 보니까 기존 스테이지들 있잖아요, 그 패턴들이 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은데. 아, 34스테이지. 오, 야, 그래도 스테이지 올라가니까 이게 고스트들이 많이 소환되네. 챕터 5까지 깨고 6, 예, 이거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좀 진행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렙 찍었기 때문에 이무기, 이 자식, 아, 복제된 이무기가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오피키어가 싸우기 전에 제가 직접 한번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스펙 자체가 워낙 오버스펙이라 겁나 쉬울 것 같거든요? 어? 야, 가만있어. 어? 에? 뭐야? 이 패턴 뭔데 이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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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너무 세가지고, 아, nope. 이거는 못 nope. 깰 수가 없어. 어, 하나 마무 nope. 마무리. 아니 뭐해. 아니야, 네 발이면 충분하다. 단 세 발 추가합니다. 잘가요 이무기. 넌 복제해도 영원히. 밥이야. 아, 이거 챕터 7 안 열리게 너무 아쉽네요. 나 오늘 이거 열린 줄 알았어. 서바이벌 34까지 갔으니까 한 진짜 초 집중해가지고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지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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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왔습니다. 40까지는 한번 집중해서 뚫어보죠 우리. 딱딱 오른, 아, 왼쪽 오른쪽. 아, 한 지금 이제 제가 목숨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정말 신중해야 돼요. 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공격합시다 우리. 딱 왼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오케이. 자, 40스테이지 머지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죽어라. 가만히 있어. 오케이. 아, 40까지 왔다. 이렇게 된 이상 45, 45 보자. 진짜 딱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중하게. 아! 아! 아하, 이걸 놓치네. 40스테이지를 못 깨가지고. 아, 아, 부디 가은이가 꼭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3화 때 제발. 아, 깔끔하게 마무리 짓자고. 오피키언 최후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